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요. 아이고, 이 더운 여름, 그저 장마는 계속되고 코땡땡은 날릴 지기입니다. 빨리 장마와 같이 다 날아가 버렸으면 좋겠고, 저 바닷물로 다 떠들어가 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이 팔공쌤은 이 시간에는요, 임수와 계수로 태어난 분들의 양력 9월 운세를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임수는 큰 바닷물이고, 땜이고, 그저 스케일이 크고, 그저 웅덩이, 그죠? 아주 이런 땜을 그저 연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스케일도 크고, 사랑도 크고, 그죠? 포용이도 크고, 정력도 좋은 분이 상당히 많죠. 예, 그래서 대인격의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계수는 뭡니까? 아주 예민하고, 또 머리가 좋고, 그죠? 아주 깔끔하고, 그죠? 깨끗하고, 그죠? 아주 융통성이 아주 뛰어나고, 그죠? 그래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죠. 또 임수로 태어난 분, 사업가라든가, 정치가라든가, 좀 이런 큰 일을 많이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자, 그래서 음력 1, 2, 3월생들은 이달에 횡재수가 있습니다. 횡재수라는 건 뭐니?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돈이 들어온다든가, 뭐 복권이 된다든가, 주식이 오른다든가, 뭐 땅이 매매가 된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생각지 못한 어떤 횡재수가 있는 그런 달이 돼서 이달에는 좀 좋은 달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횡재수 중에는 사람도 포함이 되죠. 특히 음력 3월생들은 이달에 아주 기회를 만나게 되고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되는, 특히 이제 초혼이나 재혼을 할수 있는, 또 남사친이나 여사친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달이 바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음력으로 8월이 되겠죠. 아주 좋은 만남이 많은 그런 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음력 4, 5, 6월생들은 소득이 가득합니다. 소득은 돈이죠. 돈도 되고, 어떤 땅이나 또 매매나 여러 가지 그 취하는 걸다 소득이라고 보면 되겠죠. 뭐 주식이 오르고 코인 오르는 것도 소득이 되겠죠. 그 소득이 많아지는 그런 달이 됩니다. 또 연인도 많이 생기는 그런 달이 되거든요. 특히 4, 5, 6월생들의 지금은 이달에 생기는 연인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재혼이나 초혼이나, 그죠? 또 남사친, 여자친을 좋은 사람이 들어오는 그런 운기가 상당히 있고, 소득이 많은 달에는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또 소득이 뭡니까? 내가 아프거나 병이나 지금 치료하고 있는 분들이 치료가 잘 되는 그런 달이 되는, 바로 이 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달이 예상이 됩니다. 자, 음력 7, 8, 9월생들은 건강을 주의해라 해놨습니다. 예, 특히 남자분들은 전립선 쪽이고요, 여인들은 부인과 쪽입니다. 그런 쪽에 또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 또 너무 타고 나서 많이 사용해도 나이 또 병이 됩니다. 그래서 또 많을 때좀 아끼는 어떤 그런 체력도 좀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옛날 임금님들이 다 풍으로 많이 돌아가셨대요. 특히 임수로 계속 태어난 분들, 임수로 태어난 분들이 풍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떻게 방사를 많이 하시다 보면 좀 문제가 된다, 이래 보시고요. 그래서 이 절도 계시로 태어난 분들은 전립선 쪽이 많이 문제가 되고, 부인과 쪽이 많이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음력 7, 8, 9생들은 이달에 좀 건강을 주의해서 너무 무리한 운동이라든가, 또 너무 무리하게, 그죠? 건강 관리하다 보면 오히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더 탈이 올 수가 있습니다. 관절은 약한데 너무 건강을 유지하다 보면 관절이 탈이 나고, 산또 너무 높은 산에 가다 보면 관절이 탈이 나죠. 그래서 오히려 지나치면 못하는 것보다 못하죠. 그래서 안 하는 것보다 못하죠. 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친 욕심은 화근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좀 주의를 하시고요. 10월, 11월, 12월생들은 투자를 좀 주의하십시오. 이달에는 뭔가 남들의 어떤 유혹이 좀 많이 들어옵니다. 증권 해볼래, 뭐 코인 해볼래, 뭘 해볼래, 이런 유혹이 많이 들어오고, 또 부탁이 많이 들어오는 달입니다. 돈좀 빌려달라, 보증을 써달라, 뭐지, 이런 부탁이 많이 들어온다는데 무조건 엑스레이 됩니다. 이 달에는 무조건 상관하세요. 그리고 정말 피치 못하면 밥한 그릇 사시고, 그저 차한잔 먹으면서 양해를 구하세요. 그러고 가족을 핑계댄다든가, 아주머니는 남편 핑계, 남편은 여인을 핑계대고, 그죠? 서로 핑계를 대서 이 어려운 것을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인간관계는 기재가 안 잡습니까? 그래서 밥한 끼를 하면서 아름다운 거제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특히 임수와 계수로 태어난 분들이 내년 운세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예, 물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내년에 이민년이 오면서 처음에는 어려운 듯 하지만 내년에 여름이 가면서 굉장히 풀려가는 운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하시고요. 이달은 예, 7, 8, 9월생들은 건강주의, 투자주의를 하시고, 또 뭔가 10월, 11월, 12월생들은 사람 만나는 거 조심하시고, 유혹도 조심하시고, 부탁도 조심하세요. 자,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음력 1, 2, 3월생들은 횡재수가 있고, 귀인이 있고요, 좋은 어떤 아이디어가 있고, 매매가 있습니다. 음력 4월생들은 소득이 있고, 그죠? 만남이 있고, 그죠? 진취적인 어떤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앞길이 열리는 그런 달이고요.
예, 7, 8, 9세는 그동안 어려웠지만 아직까지는 다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건강과 투자와 어떤 이런 매매도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10월, 11월, 12월에는 투자라는 사람이라든가 만남도 좀 조심하시고 특히 건강을 많이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을 좀 기약해서 기왕이면 좀 둘러가는 게 좋고 바쁠수록 둘러가는 게 좋습니다. 자, 임수와 계수 태어나신 분들은 예, 양력 부론세를 팔봉쌤이 이렇게 또 뜻 없이 올려드렸습니다. 구독자님들은 예, 보신 분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혹시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양력 10월 운세에서 임수와 계수 태어나신 분들의 운세를 명품 운세로 더 증진해서 다가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귀한 예, 구독에 인연을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달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